안녕하세요, 알약농장입니다. 일단은 뭐 핑민 알들이 나와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, 간만에 영상 찍는데, 아, 오늘 영상도 아마 좀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밤새 한 상태라서 긴 영상을 준비해도 내용이 알차지 않을 것 같아서, 일단 핑민 알들 나왔다는 것만 알려드리고, 팽맨 알들 나왔으니까 뭐 조만간에 울챙이 소식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팽맨 두쌍으로 브리딩을 진행했는데 어떤 애들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알은 꽤나 많을 것 같아요. 완전 많진 않아도요. 이 어소 안에 다 알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사이사이에. 일단은 부모개체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부모개체들입니다. 두쌍으로 진행을 했었고요. 뭐 일단은 상태를 봐서 누가 알을 낳은지 혹은 두 쌍 다 알을 낳은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쌍을 일부러 좀 흐트렸어요. 원래 알약농장에서는 라인을 딱딱 맞춰서 브리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페털리스 애들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루고 일단은 좀 다른 애들끼리 붙여봤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더 자체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거예요. 일단은 이렇게 한 쌍 스트로베리랑, 너도 포접하지 말고, 스트로베리랑 페털리스 알비노 이렇게 붙였어요. 일단 첫 번째 쌍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썬키스트 알비노, 그냥 알비노, 스트로베리 알비노 다채롭게 나오면서 페털리스 기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거 있어요. 얘랑 카틴카 카틴카가 요새 손님만 지나가면 떽떽거리면서 웁니다. 일단 해가지고 얘가 원래 페털리스 계열이 좀 잘 태어나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클립스 알비노랑 스트로베리입니다. 뭐가 나올진 몰라요. 근데 얘가 워낙에 깔끔한 뮤턴트라서 좀 장애율은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뮤턴트 종특상 장애 개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하고 뮤턴트 팽맨 울챙이가 나오면은 티가 난 애들은 알량장에서 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. 좀 티가 애매하게 난 애들이나 혹은 뭐 후천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은 다 반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기대를 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하면 대체 어떤 애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. 이 뮤턴트의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짧은 영상으로 마치면서 우리 떼떼기 한번 보여드릴까? 카틴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저 카틴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이 소심한 바 카틴카들 너무 귀엽습니다. 지금 많이 컸어요, 카틴카들. 이제 사육장도 옮겨줘야 돼요. 사육장이 좁아지고 있어요. 자, 일단 그렇고요. 지금 뭐 뱀들도 그렇고 이것 얘들 저들 다 브리딩 시키는 날이라서 어제가 경칩이었거든요. 경칩엔 또 브리딩 못 참죠. 해가지고 밤새서 뭐 뱀들도 다 붙이고 얘들도 붙이고 한다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제 영상 올리고 일단 짧게라도 눈 좀 붙이러 가야겠네요. 일단은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. 뭐 추후로 울챙이 분양 소식이나 울챙이 성장 과정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